드디어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타 지역 출퇴근 차량과 임산부, 육아를 동승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주 경기장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구름 사진입니다. 전국 대체로 맑고요.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강릉 25도고요. 대전과 전주 28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진도약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는데요. 제16호 태풍 풍엉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아져 폭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